네, 살인범 이기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범행 전에 드러난 수상한 행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1부의 성일한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채널A가 이기영의 범행 직전 행적들 계속 취재하고 있죠? 네,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기 전 이 일행과 함께한 술자리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는데요. 네. 이 잠시 뒤에 벌일 끔찍한 범행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인들과 화기애애한 모습입니다.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시면서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이 50분 뒤 이기영은 여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고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살해 뒤에는요. 냄새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 옷장에 숨기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웃 주민들도 평소 이기영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에레베이터에서 몇 번 봤어요. 걔 산책시키는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숨진 피해자들의 카드를 가지고 사치스럽게 생활했다고요? 네, 이기영은 숨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요. 최소 2천만 원을 사용한 걸로 확인됐고요. 이 주변에는 상속받을 유산이 많다. 또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간다며 태연히 자랑까지 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엽기적인 행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반복됐습니다. 이 숨진 택시기사가 수첩에 적어뒀던 걸 보고 휴대전화 패턴을 풀어서 비대면 대출을 받는가 하면 네. 600만 원 상당의 커플링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죄의식이 전혀 없는 이기영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자신의 존재감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투로 자기를 이렇게 과장되어 보이게 하고 사회적 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이런 식의 그 사회 부적응이 한 범죄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게 살해한 다음에 피해자 지인들하고 메시지를 주면서 살아있는 척 그런 행세를 했다고요. 네,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걸로 알려진 시점이 네. 지난 8월이죠. 이 범행 석 달 뒤인 지난 11월 19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 여자친구의 SNS 대문 사진을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과 또 즐겨가는 캠핑 사진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안부를 묻는 지인들에게는요. 바쁘다. 별일 없다며 살아있는 척 위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 아빠 바빠 또 배터리 없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예. 범행을 숨겼습니다. 진짜 수상적인 게 가명을 썼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이기영이 사용한 또 다른 SNS를 확인했는데요. 이형택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SNS에는 최근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들도 여러 장 게재돼 있는데요. 네. 어떤 목적으로 가명을 사용했는지 혹은 가명으로 누구에게 접촉했는지 등을 네. 경찰이 들여다보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추가 범행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기영은 경찰 조사에서 추가 범행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에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확인됐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살인 외에도 이 여성들을 상대로 한 추가 범행들을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두 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